한반도공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공주 정윤아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음력설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월 말에 이게 음력설이 이렇게 끼다 보니까 느낌이 설 세자마자, 그러니까 신정 세자마자 바로 음력설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늘은 이제 한국의 음력설은 정말 대명절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고 정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탈북자분들에게는 사실 제일 슬픈 날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고향이 제일 그립고 남겨진 그런 가족들이 제일 그리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막 차가 막 6시간 뭐 7시간 막 이렇게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뉴스를 계속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 탈북자분들은 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많이 부러워 한단 말입니다. 갈 고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설 명절 같은 거 이제 날때 엄마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국의 명절하고 북한의 명절이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 가족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군인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설 명절이나 뭐 4월 15일 이런 군 명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절 때만 되면 그 부대의 떡을 군인 가족들한테 시켜요. 하라고. 그러면 떡을 막 하룻밤에 뭐 두부 200kg, 뭐떡뭐 300kg 뭐 이렇게 막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댔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처럼 뭐 떡가루를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스키 부대다 보니까 아예 산골짜기에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막 망으로 다 갈아가지고 아니면 절구로 쪄갖고 또 부드러운 채를 쳐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지금도 박죽을 못 들겠다고 할 정도예요. 팔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똑가루 내고 똑 빚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나무 장작을 또 패야 됩니다. 불을 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아무튼 뭐 명절이라 그러면 옷 빠고 좋아하고 이 구두리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 때면서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구두리 너무 뜨거워가지고 발을 못 디뎌가지고 이렇게 막 콩처럼 튀다가 이불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한 3, 4일 연속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굴뚝에 불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불을 떼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불을 떼고 막 장작 들여오고 또그 입방죽 해가지고 또 쪼내서 이겨가지고 야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드니까는 막야 정말 못 사는 나라에 무슨 명절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부대에서 이렇게 군인 사택에서 사는 이어 군인 아내들 군간의 아내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저는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군인한테 시집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계속 그거를 밥 먹듯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절대 이 다음에 커서 군간한테 시집가지 말래요. 맨날 밖에 나가 살고 집에 들어오는 건 며칠 되지도 않고 장작은 맨날 그 와이프가 이렇게 패야 되고. 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의 여성분들은 다 영웅칭어 줘야 돼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닌 일반 사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명절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야, 아주 피난길이에요. 명절 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정이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신정을 더 크게, 요란하게 세다가, 2000년도 중반쯤 되니까 그때서부터 음력설을 이렇게 새기 시작하더라 말입니다. 근데 음력설이다 하면 그설한 2, 3일 전에는 이거 떡함지 있지 않습니까? 함지 그 보치라 그러는데 우린 그 보치에다가 쌀 불린 거 그거 이고 수수 불린 거 이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와요. 그때는 수수도 불렸다가 입살도 불렸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줄을 쫙 서갖고 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방앗간으로 이렇게 줄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앗간으로 줄 서서 이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 앞에는 수수, 나는 쌀, 그다음에 나 뒤에는 또뭐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만약에 수수를 이렇게 떡가루를 내버리면 나는 지금 입살을 내야 되겠는데 제 입살에 수수가루가 섞여요. 그래서
하얀 입살떡이 되는 게 아니라 수수가 섞인 살짝 물든 이런 색깔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수수 이렇게 있으면 수수는 몰아서 또 하고 또 쌀은 쌀대로 이렇게 하고 막 그 방앗간에서 굽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전기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그 함지 놓고 이렇게 거기서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불올 때까지. 그러면 엄마들은 또 밥 해가지고 또 남편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그 엄마 있는 데 가가지고 애들 대신 줄 세워놓고 엄마가 가서 밥하고 다시 오고 이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난 북한에서 집집마다 절구 없는 집이 없고 망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 딱 오니까 절구 보기 힘들고 망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절구 안 쓰고 망 안 쓰고 어떻게 세관살이를 하지? 이랬을 정도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3인들 이렇게 방앗간이 가까이 있는 쪽 그러면 3인들은 이자처럼 떡 버치고 가가지고 쌀 버치고 가가지고 이렇게 쌀가루 내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대처럼 완전 산악지대예요. 막 그 3인들이 사는 데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엄청 멀고 방앗간 갈라도 뭔다 이러면 절구 아니면 망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절구로 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이렇게 팡! 팡! 이렇게 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으로 돌리면 물이 들어가요, 쌀가루에. 그러면 그 쌀가루 물을 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쌀을 계속 갈았고 이따만한 함지에다가 그 떡가루를 이렇게 물이랑 섞인 걸 이렇게 쫙 놔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뜨고 밑에 쌀가루가 내려앉거든요. 그럼 그 물을 찌워내고 그 다음에 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잿가루 있지 않습니까? 불떼고 잿. 그거를 이렇게 천으로 깔고 아예 그 잿가루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 잿가루를 올려놔요. 그러면 그 잿가 수분을 쫙 빨거든요. 그러면 떡가루만 남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떡가루만 남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말려서 이렇게 채쳐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쟁입니다. 전쟁. 한번 그 떡 한번 해서 부대에 올라가는 게. 근데 그 부대 그 군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인데 조선인민군대는 군대 나가면 10년, 13년을 복무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집에 한 번도 못 가는 군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휴가를 못 받아서 집에 못 가면 그러면 입살떡도 못 먹고 얼마나 그 막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심정으로 진짜 떡을 만들어야 돼요, 군인 가족들은.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는 하다못해 그 이제 평안도식 송편은 이렇게 안에다가 줄당콩이라는 걸 넣댔습니다. 그래서 줄당콩에다가 이렇게 사카링이랑 소금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간 해갖고 절구를 이렇게 퐁퐁 찌어가지고 부드러운 막 이런 그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가루 팥속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갈아지진 않습니다. 절구로 찐 다음에 그걸 요렇게 요렇게 주먹 쥐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만씩 요만씩 하게. 그러면 그걸 해가지고 엄마 돕는 심정으로 그 옆에서 오빠하고 나하고 그걸 이렇게 조금씩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속을 그러면 송편 만들 때 그 속이 이렇게 하나씩 나서 이렇게 송편을 마무리하거든요. 야 진짜 덩달아서 바빴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군인 가족이라는 그 책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쭉 돌아보면 북한의 어머니들은 나무도 패야지, 불도 떼야지, 떡가루 망으로 해야지, 절구 찧어야지, 명절만 되면 솔직히 지금은 막 미안해요. 그 부뚜막에 내려가갖고 엄마 떡 하나만 주라마, 뭐 하나만 주라마, 엄마는 요리 힘들게 만드는데 그거 하나씩 집어먹던 것까지도 미안함이 드는데 북한의 어머니들은 정말 명절 때만 되면 고생을 그냥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야 먹고 살기가 그렇게 치열하고 정말 먹고 사는 게 전쟁이나라는 북한인 것 같아요. 명절날에도 이렇게 전쟁을 해야 떡 하나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니까 추석 때 송편 먹는다 길잖아요. 근데 북한은 명절 때면 그 송편 떡 해야 되거든요. 절편부터 뭐 설기떡까지. 그러니까 떡 만드는 게 전쟁이었던 그거. 그 다음에 엄마들 그것만 만듭니까? 물도 떡이라야 돼, 물. 그러면 지게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밖에쭈락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 물통 하나씩 이렇게 낀 다음에 고리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지게로 이가지고 그 조선시대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몇 번을 저 날라가지고 독에다 물 채웠는데 물이 계속 바닥이 나요. 그러면 나도 엄마 돕는다고 요만한 빵강통 들고 나가서 물 이렇게 길어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물 길어와야지 장작 패야지 불 떼야지 망 갈아야지 절구 찧어야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의 어머니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는 음력설. 우리 물론 이제 며느님들은 또뭐 시집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뭐 음식 많이 하신다고 막 그런 것도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가스불 이렇게 켜서 불 들어오는 거 그런 것만 봐도 북한의 어머니들하고는 이제 정말 상게뭐 비교조차를 불가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한 건 우리 엄마를 대한민국에 모셔왔다는 거.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거기서 더 이상 물찌개 안 줘도 되고 물동이 아니어도 되고 장작 안 패도 되고 물안 떼도 되고 뭐 연기 안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음력설을 맞으면서 그 우리 어머니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노래를 바치고자 합니다. 전문적인 가수가 아니어서 그렇게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바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음력설 잘 보내시고 사건 사고 없이 그렇게 행복한 명절 되시라요. 그러면 한반도 공주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행복이라는 북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